대왕구름님의 좌우명이 섹시하자입니다. 네네네. 타이틀곡 Bird 섹시 버전으로 한번 갑시다. Let's go. 어떻게 네. 노래를? 네네. 노래로 하실래요? 춤으로 하실래요? 노래로 할게요. 아 노래 노래로요. 좋습니다. 네 본인이 노래로 하신다고 네네 하시니까요. 아아 복잡한 도심 속 거센 바람도 날 멈추지 못해. 잠깐만 이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. 아 네네 바로 춤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음악 준비됐나요? 섹시하게 부탁드립니다. 끈적하네요. 아. 네네. 아, 네. 네. 바닥에서 네, 붙어 다니시네요. 네. 네. 아, 좋습니다. 잘 몰라서. 아, 섹시는 잘 모르시는구나. 네네네. 아, 워낙 또 성우 씨가 또 순수하고 맑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이번 하늘 키워드는 해시태그 하성운 논란입니다. 요즘 팬분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. 예생 vs 뱅생입니다. 네네. 뭔지 아세요, 성훈 씨? 네네, 알고 있습니다. 뱅생은 먹먹미가 넘치는 댕댕이 하성운의 준말이고요. 네네네. 예생은 완벽주의와 예민함이 넘치는 예민미의 하성운의 준말입니다. 네네. 네, 일단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네. 각각 표정으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클로즈업 잡아드릴 테니까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. 뭐부터 해야 되죠? 먼저 뱅생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네, 네. 깨물어주고 싶어. 좋습니다. 네, 뱅생 한번 보고 오셨고요. 예생 한번 보여주시죠. 예생이 아 그거 할줄 몰라요. 아 완벽주의와 예민함이 넘치는 예민 하성운 거짓말 마시라고 네 팬분들이 지금. 이러고 뭐 예생 못해. 아 좋습니다. 네. 네.